존경하는 12만 8천 양평 군민 여러분, 전진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수도 기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부서장님들이 약속하신 대로 불법 부당한 개발행위 허가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신 과장님들의 맹세처럼 그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양서면 증동리 산 38, 39번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산지복구 명령이 내려진 땅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업자는 인터넷 블로그에 분양 광고를 하고 지금도 공사 현장과 개발업체 사무실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분양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흙을 메워야 할 현장에 오히려 대규모 토사 반출이 이루어졌고 현장은 산지의 모습을 회복하기는커녕 구획정리가 잘된 주택단지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산지복구를 빌미로 사실상 택지 개발 행위를 편법으로 강행한 무허가 개발 사건입니다. 부서장이 사업과정 전반과 모든 민원을 다 알 수는 없다는 잦은 부서 이동으로 책임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약속을 할 수 없다는 부서장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행정의 책임을 면제받고 절박한 민원마저 핑퐁 게임처럼 떠넘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상처는 어떻게 회복되고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공무원은 약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약속까지 정성껏 인수인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인 듯 포장해 저질러온 차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많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펼쳐나감에 있어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원칙과 기준은 주민의 삶의 절실함과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정보와 기회를 공정하게 공유하고 주민들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균등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명시된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행정의 도리이자 책임입니다. 처음부터 서류상의 문제가 많았다. 어느 날 외군 후 돌아와 보니 담당 과장이 보완사항을 모두 점검했으니 결제 올리라고 지시를 해서 보완사항을 살펴봤지만 본인이 봤을 때 여전히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결제를 올리지 않았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이 섞인 언사 등으로 3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욕스럽게 모욕을 줬다. 이것은 증동리 개발허가권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결제를 올렸다는 한 주무관님의 양심 고백입니다. 너무 힘들고 치욕스러웠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다그쳐 압박감을 느껴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모욕을 참으면서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다. 라고 말한 어느 주무관님의 호소에 마음이 아픕니다. 공무원 윤리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1항.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한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할 수 있다. 강령에 명시되었듯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면 따르지 않을 권리,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와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따라 행동한 정의로움에 박수를 보내고 위로하는 그런 공직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양서면 증동리 주민들이 이번 장마에 깎아지른 산에서 또다시 흙이 쓸려 내려오지 않을까, 국어가 넘치고 마당으로 집으로 흙탕물이 들이치지 않을까, 토사에 잠긴 농과 밭, 올해 농사는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은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서면 증동리 개발은 여기서 멈추어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산림은 복구되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행정은 책임을 져야 하고 주민들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지개발 경사도 강화와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길이며 또 다른 징동리 사태를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들이 이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7월, 8월 한 여름에나 겪었던 무더위를 지금은 6월이면 경험하게 됩니다. 2024년 여름은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예년을 뛰어넘는 많은 양의 장마철 강수량을 예보했습니다. 몇 해 전 54일간의 장마와 극심했던 홍수,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며 계속되는 산불과 폭염, 결국 인간은 코앞으로 닥친 기후재난의 가해자이며 또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억겁의 시간 중에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이 지구에서 우리는 자연 파괴를 GDP라 성장이라 부르고 풍요와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슬기롭지 못한 탄소 생활로 산업혁명 이후 100여 년 만에 지구의 온도를 1.2도 올렸고 이제 1.2도를 단 0.3도 남겨둔 재앙의 마지노선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도록 가파른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게 될까 두려운 생각마저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 모은 돈주머니를 건네주며 너의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의 미래를 빼앗아 모은 그 돈으로는 지금의 방식대로 계속 산다면 어쩌면 산소통을 등에 메고 호흡기에 의존한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미래 세대들을 숨쉬게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미래를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나무가 잘려나가고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마지막 물고기마저 사라질 때 인간은 그제야 돈은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것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크리 부족의 추장이 했던 말입니다. 예고된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지키기에는 너무 늦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를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이른 시절입니다. 하기에 양평을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오래된 미래를 함께 꿈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